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하고 오늘 유전자에 대해서 공부할 한생연 최돈호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우리가 원래는 같이 모여서 이렇게 실험을 하면서 수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직접 만나지 못하고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게 돼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선생님하고 우리 DNA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알아보고 DNA가 과학 수사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선생님이 나중에 이제 실험하는 장면도 보여줄 테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이제 PPT 화면을 하나 띄웠는데요. 자, 오늘 배우는 우리가 제목을 진실을 밝히는 과학의 힘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우리 뉴스나 이런 데서 보면은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발생하고 이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과학 수사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DNA가 어떻게 과학 수사에 활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DNA를 분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 중에 PCR이라고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전자 분석 기기들을 보고 직접 실험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선생님이 사건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연세, 경기도 이제 연세,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이라고 혹시 요즘에 최근 뉴스에서 좀 나와서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이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은 굉장히 오랫동안 범인이 잡히지 않았던 그런 사건으로 유명하고요. 한 34년간 범인이 잡히지 않다가 최근에서야 이 범인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알아냈고 그 사람에게 이제 그 실제로 그 사건을 일으켰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DNA라고 하는 오래된 DNA 증거지만 이것을 가지고 증거를 이 범인에게 내밀었더니 자기가 모든 것을 이제 다 잡을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DNA는 사실은 우리 과학수사에서 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NA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미 DNA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요. DNA라는 것은 우리 몸의 생명의 설계도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몸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DNA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닮은 모습을 닮은 것 또는 머리카락 색깔이라든지 우리 눈동자 색깔, 피부의 색, 우리 사람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게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다 이 DNA의 그 정보가 담겨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DNA라고 하는 것은 디옥시리보뉴클레이크 엑시디라고 하는 이 영어의 약자입니다. 이 DNA는 처음 언제 이제 구조가 밝혀졌냐면요. 그 전까지도 사실은 사람들이 DNA라고 하는 존재, 우리 유전 물질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이 구조가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1953년 제임스 왓슨과 프란시스 크릭에 의해서 이중 나선 구조라고 하는 이 구조가 처음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 두 과학자는 1962년 이 DNA의 구조를 밝힌 것으로 인해서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을 했고요. 이 DNA 구조에 대한 이제 숨은 일화가 있는데 관심 있는 친구들은 이 숨은 일화를 한번 찾아봐도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왓슨과 크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DNA에 대해서 어떻게 생겼을까 많이 고민을 하고 있었을 때 바로 이 로잘린드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또 다른 과학자가 있었는데 이 과학자가 X선으로 이제 촬영하는 그러한 사진들을 많이 찍었었는데 이 사진을 보고 이제 왓슨과 크릭이 DNA 구조에 힌트를 얻었다라고 하는 이제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프랭클린하고 같이 연구를 했던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도 노벨상을 받게 되었는데 정작 이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여성 과학자는 노벨상을 받지 못했었죠. 그 이유는 사실 뭐 방사능 때문인지는 몰라도 난소암으로 이 노벨상을 받기 전에 이미 사망을 했기 때문에 받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런 일화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는 친구들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DNA가 왜 이런 이름을 붙였는지 알게 되었으니까 DNA 구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이중 나선 모형 구조라고 했죠. 그래서 이게 두 개의 가닥이 서로 이렇게 꼬여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DNA의 구조입니다. 근데 이 DNA는 이 DNA 이중 나선 구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이것을 만드는 기본 단위체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 단위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 또는 뉴클레오티드라고 부르는데요.
이 DNA 기본 구조인 뉴클레오티드는 세 가지 물질이 만나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산이라고 하는 것과 당, 그리고 염기라고 하는 이세 가지 물질이 합쳐서 뉴클레오타이드를 이루고 있고요. 인산과 당은 바로 여기 선에 보면 이 나선의 줄을 이루는 기본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네 가지 염기, 네 가지 염기에 의해서 이제 DNA의 특성이 결정이 됩니다. 여기 염기라고 붙어 있는 것이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A, T, C, G라고 하는 요네 가지 염기에 의해서 우리가 DNA의 특성이 이제 결정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A는 우리가 아데닌, G는 구아닌, C는 사이토신, T는 티민 또는 타이민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DNA가 이렇게 네 가지 염기 서열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네 가지 염기가 순서대로 쭉 이런 식으로 붙어 있는 이런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나 다른 동물의 차이점을 보이는 이유, 바로 이 DNA의 염기의 순서, 우리가 이걸 염기 서열이라고 부르는데, 이 염기의 순서가 어떻게 다르냐에 따라서 동물의 특성 또는 사람의 특성도 달라지게 되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놀랐죠. 이 DNA라는 것이 바로 이네 가지 염기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서는 굉장히 간단한 구조에서 복잡한 것이 나온다라는 사실에 굉장히 놀라워했었는데요. 자, 그럼 이 DNA는 어디에 있을까요? 이 DNA는 우리 몸속에 세포 안에 있습니다. 세포 안에서도 우리 핵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고요. 이 핵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 DNA는 평상시에는 염색사의 형태로 이렇게 실처럼 풀어져 있다가 얘네들이 이제 복제가 되거나 세포의 숫자가 늘어나 이제 세포 분열을 할때 바로 염색체라고 하는 특이한 모양의 막대 모양의 구조를 형성하게 됩니다. 바로 이 염색체라고 하는 이 구조를 이 DNA가 꼬아져서 만든 구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DNA는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기 이제 슈거라고 되는 게 당이고요. 포스페이트가 인산입니다. 그래서 인산과 당의 줄 구조, 기본 구조에 네 가지 염기, ATCG의 네 가지 염기가 서로 두 가닥을 붙잡고 있는 이런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와 T, 이두 개의 염기는 서로 수소결합, C와 G도 마찬가지로 수소결합에 의해서 두 개의 단위지가 서로 붙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혹시 DNA와 유전자, 진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요. 그럼 DNA와 유전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먼저 DNA는 앞에서 얘기했듯이 우리 생명체가 가진 핵산, 뉴클릭 액시드라고 하는 핵산의 한 종류가 되고요. 이 진이라고 하는 부분은 이 DNA 중에서 특정 단백질을 만드는 한 부분을 얘기를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DNA가 더큰 부분이고 그 안에 어떤 특정한 작은 부분들, 우리 몸의 특성을 나타내는 작은 부분들을 진, 즉 유전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 유전 정보를 가진 이긴 DNA 속에서 유전 정보를 가진 부분은 약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고요. 그 유전자의 개수는 약 3만 개 정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DNA 나머지 95%는 사실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지 않는 정크 DNA, 불필요한 DNA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뭐이 DNA의 모든 부분이 불필요하게 만들어져 있지는 않겠죠. 우리가 나중에 과학 수사에서 보겠지만 바로 과학 수사에서 이용하는 이 부분이 바로 이 DNA 속에 숨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DNA로서 어떻게 사람들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럼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다른 DNA를 가지고 있을까? 라는 이제 의문점이 생기게 되는데요. 정답은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유전자는 다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른 정도는 사람이라고 하는 동물에게 있어서는 약0.1% 정도의 차이만 나타나게 됩니다. DNA에서는. 근데 이 0.1%의 차이에서도 사람들을 구별하는 것은 개인 식별을 하는 정확도는 100%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차이 때문에 우리가 범죄 현장에서 모발 하나, 머리카락 하나라든지 금미량, 아주 적은 양의 혈흔이라든지 또는 백골, 뼈만 남아있는 이러한 샘플에서도 DNA 분석이 가능한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DNA가 일란성, 모든 사람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럼 일란성 쌍둥이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일란성 쌍둥이는 사실 모습도 똑같고 이제 하나의 세포에서 시작해서 출발을 했기 때문에 사실 모든 DNA가
같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이 이제 찾아낸 것 중에서 쌍둥이, 일란성 쌍둥이라 하더라도 이제 분열 과정에서 DNA 차이가 나타날 수는 있지만 사실은 DNA 분석만으로는 일란성 쌍둥이를 찾아내기는 좀 어려운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요 앞에서 보이는 요거는 이제 DNA 분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유전자를 분석, DNA 분석을 한 건데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용의자 1과 용의자 2가 있는데 이렇게 DNA를 요건 전기 영동이라고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전기 영동을 해서 DNA를 이렇게 크기별로 쭉 나타내면은 그 DNA 특징에 따라서 이렇게 밴드가 형성되는데 용의자 1과 용의자 2가 있을 때 자, 이 피해자에게서 뽑은 이 DNA 지문과 일치하는 사람은 바로 용의자 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이 밴드는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DNA로서 사람을 식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범죄 현장에서 굉장히 적은 양의 DNA로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 적은 양의 DNA를 어떻게 하면 양을 늘릴 수 있을까?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과거에는 이 DNA 구조를 알았다 하더라도 이 DNA의 양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DNA 분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여기서 선생님이 이제 PPT 화면에 띄웠지만 PCR이라고 하는 중화효소 연쇄 반응이라고 하는 이 기술을 이용해서 DNA 양을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PCR, 뭔지 먼저 알아보면은 아주 우리가 범죄 현장에서는 극소량의 DNA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유전자를 복제해서 양을 많이 늘리는 이러한 기술이 바로 PCR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PCR의 원리는 이미 우리가 세포 내에서 이 DNA가 복제되는 그 과정의 원리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 세포 내에서 DNA가 어떻게 복제되느냐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세포에서 DNA가 복제되어야 되는 이유가 있죠. 네, 맞습니다. 세포 분열 때, 세포 분열을 하려면은, 세포 분열을 하려면 이쪽 분열되기 전의 세포와 분열된 후의 세포에 모두 다 DNA가 똑같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세포가 분열되기 전에 그 세포가 가지고 있던 DNA 양을 두 배로, 복제를 해서 두 배로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분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게 세포에서 DNA가 복제되는 과정입니다. 먼저 두 개의 이중나선 구조 중에서, 이중나선 구조가 두 개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두 개로 떨어지게 되고요. 두 개로 떨어진 그 사이를 이제 다른 DNA 뉴클레오티드가 와서 이렇게 붙으면서 다른 DNA가 복제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도 이제 앞에서는 설명 안 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들어가는데요. 바로 우리가 네 가지 염기에 의해서 DNA가 구성이 된다 그랬는데 이네 가지 염기는 서로 상보적인 결합을 합니다. 상보적인 결합이라는 건 뭐냐면은 A라고 하는 아데닌이라고 하는 이 염기는 반드시 T라고 하는 티민 염기와 결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C는 G랑 이렇게 결합이 되게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이 뉴클레오티드들이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앞에 있던 이 DNA 가닥이 있으면은 그 다음에 생기는 이 DNA 가닥은 원래 있던 DNA와 똑같은 모습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제가 가능하게 되는 건데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사용되는 효소가 바로 이 중합효소입니다. DNA 중합효소들이 바로 이 뉴클레오티드들을 가져와서 원래 있던 이 원래 주형이 되는 이 DNA에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중합효소입니다. 이 중합효소의 원리를 알아내서 PCR이라고 하는 이 중합효소 연쇄 반응을 기술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 자, 이 PCR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은 세포 내에서는 이러한 모든 과정은 다 효소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DNA 복제가 이루어지, DNA 두 가닥이 떨어지고 이제 서로 붙고 다시 이제 그 사이가 메워지고 하는 모든 과정이 이제 효소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데 사실 이것을 밖에서 실험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다 보면 좀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한 기술이 온도 차이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DNA PCR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단계의 온도 변화가 필요한데요. 처음에 먼저 이 DNA의 두 가닥을 분리할 온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리할 온도를 우리가 94도 정도로 보고요. 그래서 94도 정도가 되면은 DNA 이중나선이 분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요. 이두 개가 분리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복제하려고 하는 부분에
처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의 이름을 바로 프라이머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 프라이머가 결합이 되려면은 온도를 다시 낮춰줘야 됩니다. 그래서 50에서 60도 정도가 되면은 이 DNA, 원래 DNA에 이 프라이머가 먼저 결합을 하게 되고요. 이렇게 결합된 상태에서 이제 중합 효소가 반응을 해서 이제 다른 뉴클레오티드들을 쭉 가져오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 중합 효소의 활성 온도는 약 72도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기죠. 우리 몸속의 온도는, 우리 사람의 체온의 온도는 약 36.5도, 37도 정도가 되는데, 과연 이러한 온도들은 어떻게 이러한 온도들에서 진행이 될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여기서 쓰이는 중합효소는 우리 사람에게서 쓰이는 중합효소랑은 좀 다른 효소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대부분의 생명체는 이 높은 온도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40도가 넘어가면 우리 단백질의 변성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세포나 이런 모든 활동을 멈추게 되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이러한 효소들은 높은 온도에서도 이 효소의 활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 높은 온도에서 사는 생물에서 추출한 그런 효소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DNA 중합 효소를 처음 발견한 곳이 어디냐면요. 그 온천 알죠? 그 온천 물속에 살고 있는 세균, 이러한 대장균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그 속에서 어떻게 그 뜨거운 물 속에서 생물이 살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알아보다가 이러한 생명체들에서 작동하는 이러한 효소들은 훨씬 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높은 온도에서 이렇게 진행된다라는 것을 알아내고 나서 바로 이 PCR이라고 하는 원리가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것을 선생님이 PCR의 원리를 이제 모식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면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의 DNA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요. 이걸 우리가 주형 DNA, 영어로는 템플릿 DNA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여기에 이제 필요한 재료들이 있습니다.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처음 이제 DNA 복제가 시작되는 프라이머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연결이 될 뉴클레오티드. 그래서 A, T, C, G라고 하는 네 가지 염기가 들어가 있는 뉴클레오티드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을 연결해 줄수 있는 중합 효소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재료들을 섞어서 일단 세 단계, 분리, 그 다음에 결합, 그 다음에 연결 이렇게 세 과정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사이클을 돌면은 하나였던 DNA가 두 개가 되고요. 또 요거를 두 번째 사이클, 세 번째 사이클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의 DNA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였던 DNA가 나중에 몇 개의 DNA가 되냐면은 그 숫자는 2의 n승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2의 n승, 약만이 과정을 30회 반복했다. 그러면 2의 30승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약 10억 개의 DNA가 생겨나게 되는 원리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선생님이 요 PCR 기계라고 하는 요 PCR 머신을 이용을 해서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용액들을 섞는 실험을 할 겁니다. 그래서 섞어서 실제로 PCR을 돌려서 우리가 그 안에 DNA가 합성이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을 할 겁니다. 요 과정은 앞에서 얘기했던 부분을 다시 한번 모식도로 나타낸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들어가는 재료들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원래 이제 재료 기본이 되는 DNA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시작점이 되는 프라이머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핵산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중합 효소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줄 용액 버퍼가 필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튜브에 담아서 이제 이 기계에 넣고 온도를 이렇게 변화시키면서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실험 과정으로 나타냈는데요. 자, 아까 얘기했듯이 PCR의 원리에 의해서 DNA가 증가하는 수는 2의 n승이다. 그래서 30회 만약에 복제를 하면 2의 30, 즉 10억 개의 DNA를 생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필요한 재료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그 증폭하고자 하는 원본 DNA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처음에 시작하는 부분을 알려주는 프라이머가 있어야 되고 이제 뉴클레오티드들이 와서 붙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합 효소가 필요하고 완충 용액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액들의 용량은 선생님이 이제 미리 계산을 해놨습니다. 요 용액의 계산 용량으로 나중에 PCR 튜브에 섞어서 PCR을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전자 분석에 사용되려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기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액을 모으고 DNA를 분리하기 위한 원심 분리기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용액을
섞어줘야 되는 볼텍스 믹서라고 하는 기계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아주 적은 양의 용액들을 정확한 양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피펫이라고 하는 도구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DNA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도구인 아가로스 젤이나 전기용동기나 자외선 투영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나중에 선생님이 실험 과정을 보여주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DNA 마지막으로 이제 DNA 확인 실험을 하게 되는데, 이 DNA 확인 실험은 앞에서 말했듯이 이 아가로스 젤이라고 하는 부분에 이렇게 DNA를 넣고요. 이 DNA를 전기용동을 하면 DNA의 전기적 성질에 의해서 DNA가 이 아가로스 젤이라고 하는 이 구멍 사이를 막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통과하면서 크기가 작은 것들은 더 빨리 통과해서 멀리까지 가고요. 크기가 큰 것들은 빨리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만큼 느린 속도로 가서 이 위쪽에, 그래서 이렇게 밴드, 앞에 우리 용의자, 범인을 잡는 그 밴드를 봤었죠. 그래서 이 DNA의 밴드가 형성이 되면서 이렇게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DNA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하고 그 다음 과정은 실험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볼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 줄 것이 있는데, 바로 그건 뭐냐면은 요 DNA 저금통이라고 하는 건데요. 요 DNA 저금통은 요 안에 있는 종이를 접어서 여러분들이 DNA 이중 나선 모형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요 DNA 종이는 원래 이렇게 종이가 딱 펴져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순서에 따라서 잘 적게 되면은 얘가 이렇게 이중 나선 모양으로 꼬이는 모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선생님 여러 가지 정보를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데닌과 티민 그리고 시토신과 구아닌이 서로 결합돼서 DNA 이중 나선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고요. 또 여기에 저금통에 동전을 넣으면서 여러분들 또 성취감도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실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유전자 증폭이라는 실험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는 선생님이 유전자 증폭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실험 기계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자, 이쪽 왼쪽에 있는 실험 기계부터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왼쪽에 있는 기계는 우리가 마지막에 DNA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외선 투영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PCR을 할때 여러 가지 재료들을 넣을 그런 재료들이 여기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PCR을 할때 사용되는 PCR 튜브라고 하고요. PCR 튜브는 이렇게 굉장히 작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PCR 튜브에 용액을 넣을 마이크로 킷과 마이크로 피펫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피펫은 아까 설명했듯이 굉장히 적은 양을 정확하게 넣어야 될때 필요한 도구고요. 그리고 이 앞에 있는 도구는 우리 DNA를 전기적 성질을 이용해서 분리하는 전기 영동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기계가 바로 PCR이라고 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통해서 온도를 올렸다가 내렸다가 여러 번 반복하면서 유전자의 양을 증폭하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우리 완성된 이 PCR 튜브를 PCR 기계에 넣고 PCR 실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PCR이 끝난 튜브는 이제 새로운 튜브로 옮긴 다음에 전기용동을 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용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PCR된 DNA가 정확하게 많은 양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적정량의 DNA를 새로운 튜브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튜브에 옮겼으면은 이 새로운 튜브에 있는 DNA의 색깔도 물과 같은 투명한 색이기 때문에 전기용동을 하기 위한 이 전기용동기에 넣었을 때 DNA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딩 다이라고 하는 염색약을 넣어서 색깔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로딩 다이와 섞어준 DNA를 지금부터 전기용동기의 아가로스 젤이라고 하는 구단에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전기, 영동기, 아가로스 젤에 DNA를 넣는 과정을 우리가 로딩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로딩 과정이 끝나면 이제 뚜껑을 덮고 전기를 연결해서 전기 운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면 전기 운동이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전기 운동을 마치고 자외선 투영기에 우리가 증폭시킨 DNA가 제대로 증폭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저희가 로딩 다이를 넣은 것이 전기적 성질에 의해서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간 게 보이시죠? 자, 그러면 이거를 자외선 투영기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외선 투영기에 저희 DNA가 들어가 있는 모습이 보일 텐데요. 지금 이렇게 밝게 보이는 부분이 DNA, 저희가 증폭시킨 DNA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과학수사에서 본 것처럼 여러 개의 밴드로 나눠져 있지 않은 이유는 지금 제한요소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의 밴드 DNA만 보이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제한요소로 처리를 하면은 여러 개의 밴드가 나타나게 되고 사람마다 모두 다른 종류의 밴드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선생님하고 DNA와 과학수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재미있었나요? 이렇게 DNA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면은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훨씬 더 재미있는 또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